사실상 야당과는 한중 FTA 그 보안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관련 뭐 사항들, 법률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어제 논의가 밤에 중단이 되었고 어제 야당 쪽에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.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일요일 날 유럽에 국제회의에 가시게 돼 있는데 이 가시면 또 시진핑 주석도 만나는데 이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중 FTA를 하자 해놓고 그 가서 무슨 말씀 하시겠냐. 이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되면 대통령께서 출국을 못 하시는 수도 생긴다.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만나서는 야당에서도 우리 대통령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 수는 없다. 이런 입장이 서로 공감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11월 30일에 일정을 의사 일정들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 새누리당은 11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중 FTA 등이 처리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